네? 저 이미 정국원인데요. 안녕하세요. 하루 동안 챌린지의 MC 은지입니다. 안녕!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장소에서 오프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왜 여기서 오프닝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오늘 할 챌린지가 명지대학교 방송국원으로 살아보기 챌린지입니다. 네? 저 이미 정국원인데요. 은지님은 아나운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은지님은 나머지 부서인 제작부, 보도부, 기술부 제가 가르쳐 줄 겁니다. 말 그대로 명지대학교 방송국 체험이네요. 재밌겠는데요? 앞에 제가 기획안을 드렸잖아요. 오늘 영상 콘텐츠의 기획안을 은지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실 겁니다. 아, 그니까 제가 오늘 제작부의 일을 하라, 뭐 이런 건가요? 어떤 콘텐츠로 활용을 할 건지 오늘의 콘텐츠를 기획안을 지금 짜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그대로 진짜 하나요? 네. 오늘 대장님 쉬셨나 봐요? 농담입니다. 그러면은 이름부터 쓸게요. 제작부 이은지로 언제 써보겠어? 일단은 부서가 안화, 보도, 제작, 기술 이렇게 네 개인데 아나운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그리고 제작은 이거 쓰고 있으니까 됐고. 그러면은 보도부랑 기술이 남았으니까 보도부랑 기술부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체험을 해볼 건데 뭘 체험할지를 일단 생각해 볼게요. 제작부의 일은 생각을 하는 거니까 막막합니다. 아, 보도부는 뉴스? 다큐도 만든다. 이게 생각하기가 힘드네. 그리고 기술부는 이거 카메라 세팅, 카메라 설치하는 거랑 콘솔 다루기. 이걸로 어떻게 할 건데? 아, 힘드네. 이게 생각하기가, 콘텐츠 짜기가 뭔가 그려지는 게딱 없어서 지금. 그러면 가장 대표되는 거를 그냥 하나씩 해야겠다. 보도부는 뉴스가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뭘 전달해주는 그런 거니까 제일 대표되는 게 뉴스인 것 같아서 뭐 기자 발성 뭐 이런 거 해보면은 괜찮을 듯. 그리고 기술은 카메라 설치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빼고. 그러면은 기술부는 콘솔로 약간 다룰 줄 알지만 조금 더 심화해서 될수 있나? 알려주시겠지 뭐. 그러면 일단 내용은 다 썼고, 의도. 의도? 이런 것도 다 써야 되는 건가, 굳이? 의도는 약간 시청자, 뭐라고? 아, 의도는 내가 왜이 영상을 만드는지 이런 걸 쓰는 건데, 내가 이 영상을 찍는 건, 뭐, 시켜서지, 뭐. 시켜서라고 써도 되나요? 내가 제작본데, 뭐. 시켜서. 그리고 제목. 아, 이게 좀 어렵네. 일단은 하루 동안 챌린지 은지의 개고생 은지의 원맨쇼? 오 괜찮은데? 오 괜찮은데? 네 제작부님 확인 좀 통과! 그러면 이대로 진짜 하러 가볼까요? 자 일단은 보도부 걸 먼저 해야 되잖아요. 기자 발성 해보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전화로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우리 보도부에 뭐야 보도부의 사람 보도부의 중요한 사람 강정훈 씨를 제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도부 맞으시죠? 그럼요. 보도부에 저도 제가 빠짐없죠. 그 보도부에 제가 오늘 기자 발성을 배워보려고 하는데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어려운 거 없고요. 그래요? 그럼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택시가 양해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고 여러분들은 대변 비대면의 여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요. 네네, 포인트. 자, 좀 조용히 해주세요. 포인트 들어야 되거든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네네네. 알고 계십니까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아래에서 한번 올려야 돼요. 알고 계십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아래 포인트를 줘라. 아, 그죠. 한번 해보실래요? 알고 계십니까? 어떤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잘하나요? 아, 그럼요. 제가 만족할 수준은 아닌데 나쁘지 않아요. 아, 만족은 못하신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목소리 톤이 일정돼야 되거든요. 높낮이가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일자로. 아, 그 안돼 안돼. 말투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누구요? 저요. 그러면은 그두 개만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보면 될까요? 그럼요.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이 정도입니다. 아, 여기다 친게 아니라 이건 배운 거예요, 이 정도. 아,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마이크. 그러면은 톤을 유지시키는 걸 그대로 저희가 직접 만든 뉴스 있잖아요. 진짜 보도부 애들이 취재한 그 뉴스들을 틀어서 제가 따라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먼저 인문 캠퍼스 제48대 중앙운영 약간 귀에 딱딱 때려박는 그런 게 있네요. 진짜 아까 보도부 강정욱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톤이 일정한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어렵겠는데 생각보다? 너무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봤으니까 한번 진짜 해볼까요? 그 정웅씨가 알려주신 알고 계십 아래 포인트를 주라 했나? 알고 계십니까?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하고 여러분 하고 여러분부터 딱딱하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 어떤 거야?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거 어렵네요. 이거 망했다. 이거 문제 망했다. 어떡하냐? 하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뭘 알고 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보도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작이니까 끊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분량 모아. 이 정도면 이제 보도부 체험은 끝났고 기술부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렇게 저는 지금 기술실에 와봤는데요. 저는 항상 지금까지 아나운서실에서 오디오 콘텐츠를 찍거나 아니면은 그냥 영상 콘텐츠를 찍었는데 여기서는 아나운서실 맞은편에 있어서 마이크나 소리 이런 것들을 콘솔이라는 기계로 조절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기술실입니다. 그래서 기술실에서 기술부 체험을 하러 이 콘솔을 배우러 제가 왔어요. 그래서 콘솔을 켜보겠습니다. 제가 DJ를 해봐서 조금은 알거든요. 이 아이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지만 일단은 온 버튼을 눌러주고 여기 분배기라고 써있거든요. 이거를 0에 맞춰줍니다. 이거는 스피커라서 이걸 켜면은 이걸로 직접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컴퓨터 소리를 켜야 되니까 페이더를 0에 맞춰줄게요. 저 아나운서실에 있는 마이크 선을 보고 마이크 번호를 확인해서 아나운서실에 있는 마이크랑 여기에 있는 연결된 거를 찾아서 전원을 켜줍니다. 이 상태가 되면 소리를 킬 수 있고 아나운서실 에 있는 마이크로 말소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이제 노래를 한번 제가 틀어보겠습니다. 이 콘솔 페이더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 페이더를 올리면 올릴수록 이 소리가 커지고 또 내리면 내릴수록 작아지고 들리시나요? 이렇게 신기한 걸 하는 곳이 바로 기술부입니다. 그러면은 기술부들이 가진 그런 것들을 많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기술부한테 이 기계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 그거를 이제 어디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켜서 아 오케이 콘솔은 이 선을 통해서 소리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콘솔 기계를 하기 전에 일단 먼저 이 선들을 확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이 가장 기본인 것 같아서 선 꽂는 걸 활용해서 지금 15, 16 그룹에서 나오고 있던 노래를 13, 14 그룹에서 노래가 나오도록 선을 한번 다시 제가 꽂아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15, 16에서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불 들어오는 게 보이죠? 15, 16 하고 여기 이제 선이 제대로 꽂혔으니까 시그널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올리면 소리가 나옵니다. 성공! 힘들었다. 아, 오늘 이렇게 기술부님을 통해서 선 연결하는 것도 배워보고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지식을 배웠는데 기술부 체험을 해보면서 얻어가는 게 많다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언제 이런 기계를 살면서 써보겠어요. 이 관련 직종이 아니면은. 기술부 좋네요. 근데 아나부가 더? 영콘 어떻게 오늘 할지 제작부 활동을 했고 기자 발성을 조금 맛보기로 해서 보도부 체험도 해봤고 콘솔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뤄봐서 기술부까지 체험을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국을 제가 아주 씹어 먹었네요. 그냥 오늘 이렇게 방송국 체험하기를 끝으로 영콘이 마지막입니다. 눈물 잠깐 닦아줄게요. 눈이 건조한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하루 동안 챌린지를 한 학기 동안 했는데 뭔가 맨날 주제가 바뀌었잖아요. 뭔가 다양한 것들을 체험해볼 수 있었다? 시청자분들도 이 영상 콘텐츠가 재밌었기를 바라며 다음 학기에도 제가 어떤 영콘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지켜봐주세요. 지금까지 방송국에서 원맨쇼한 은지였습니다. 안녕!